중앙선 복선 건설에 따라 원주역이 무실동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한 남원주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택지는 75%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과열된 투자 수요를 반영하듯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조성 중인 남원주 역세권의 첫 아파트 분양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이 아무래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좀 살기 그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를 봤을 때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시민들은 물론 외지 투자 수요까지 더해져 투기 과열이 예상되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원주 시민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조건이 이례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무실동 원주역 개통과 맞물려 주변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됐고 일대 지중화가 완료됐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에는 지역 대학생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아파트 용지는 총 5개 필지로 3곳은 LH가, 2곳은 민간이 개발합니다. 130여 개 단독주택 용지는 기존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만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에만 4,300여 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등학교 신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주역과 함께 이전이 추진됐던 고속버스 터미널은 버스 업체가 특화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2,844억 원이 투입되는 남원주 역세권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과 달리 LH와 원주시가 9대 1 지분으로 공동 개발 중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으며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예타 면제로 인한 사업 기간을 약 1년 정도 단축하여 이제 주상복합 용지 두 필지만 남아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원주 역세권과 인접한 곳에 LH가 임대 아파트 단지를 원주시는 이른바 주상복합 형식의 대학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주 역세권의 공정률은 75%, 내년 말 완공될 예정으로 원주 남북권 개발의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